또 시작했으니까 우리 디아 씨가 또 추석이라고 특별히 또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. 그렇죠. 네, 라이브 선물. 네, 이번에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죠? 많은 팬분들이 이제 제가 옛날에 10대 박봄으로 좀 이제 인지도를 얻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럼 박봄 씨의 유엔아이를 불러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많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, 항상 기대가 되죠. 네, 그래서 박봄 씨의 UNI를 준비해 왔습니다. 네, 한번 어떤지 박봄 씨보다 더 잘할 건지 어떤지 기대됩니다. 기대해 보겠습니다.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게요. 찾아와 두 손 잡은 그대에게 해준 게 없는데 좋아한 낮지만 오늘 그대 위해 이 노래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그 미소 뒤에 날 위해 감춰와 눈을 감아요 그대의 숨결이 날 안을 때 무엇도 두렵지 않죠 세상도 어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죠 You're the only one and I'll be there for you baby Though it just feels so right 디아 씨 노래 아닌가요? 네. 전 정말 걱정이네요. 이 노래가 박범 씨 노래였나요? 네. 네. 전 디아 씨 노래인 줄 알았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디아 씨 자꾸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지진자가 디아 씨가 이것도 방법이에요. 이기는 방법. 너무 혼란해요. 저는 사실 지금 MR이 안 들리는 버전으로 지금 들었어요. 생몽 라이브로 들었는데 굉장히 잘하네요. 박범 씨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후두염의 끝을 달리고 있는. 목이 지금 100% 좋은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. 정말 장르들 넘나드네요. 우리 9077님도 디아 씨 오늘 라이브를 멋지게 열창해 주셔서 피로가 확 풀리 신다고. 감사합니다. 예. 디아 씨도 아픈 디아 씨를 위해서 다음 주 라이브는 쉬라고 디아 씨한테 한 표 주신다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떡하죠, 서현 씨. 저도 같은 마음이긴 한데요. 네.